네, 일본 식당입니다. 행신역에 있는 쌀국수 집에 왔습니다. 포머이라는 곳이죠. 들어오니까 딱 보이죠? 아, 이게 맞죠. 앞에다가 똥대입니다. 포머이는 아직 고양시에만 있어서 여기에서만 맛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베트남 며느리가 직접 개발한 쌀국수 양념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다고 적혀있죠. 근데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진짠가? 이거였어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매장은 전부 베트남 분들이세요. 그래서 키오스크 주문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합니다. 하기사 16년을 한국에 살았으면 그냥 한국인 해도 인정이죠. 여하튼 매장 자체 엄청 깔끔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노포를 제외하고 일반 매장은 더러우면 소개하기가 싫더라고요. 특히 주방 더러우면 믿음이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순댓국 유명한 곳도 다녀왔는데 너무 주방이 더러워서 차마 소개를 못했어요. 저희 집 주방 수준으로 더럽더라고요. 아, 오늘은 진짜 청소해야지. 세 가지 주문했어요. 일단은 얼큰 쌀국수, 그리고 반미. 이건 먹어야죠. 거기에 고기가 많이 들어간 분짜입니다. 쌀국수부터 보시면 베트남에서 먹던 그 쌀국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을 보면 뚝배기입니다. 엄청 커요. 들어보니까 와, 무거워요. 뚝배기 날아간다고 하던데 이 정도로 무거우면 못 날리죠. 손목 날아갑니다. 이건 뭐 무기도 써도 됩니다. 투포안처럼 팍 던져. 뚝배기가 좋은 게 시간이 지나도 국물이 엄청 따뜻합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주 따뜻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국물이 특이하다 했잖아요. 드셔보시면 뭐지? 싶은 반응일 거예요. 이게 아는 맛인데 모르는 맛입니다.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딱히 기억은 안 나고 비슷한 걸 말하자니 아니 그 맛이랑은 뭔가 달라, 이렇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TV에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키 한 190대고 영화 뭐 나오고 대학은 어디 나온 그 사람 하면서 다 아는데 딱 이름만 몰라. 환장하죠.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이거 분명 아는데 했었는데 뭔 맛인지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샤브샤브 육수 느낌이네. 막힌 열 뚫렸죠. 국물은 시원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채소 베이스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깊어요. 쌀국수 육수에 샤브샤브가 더해진 느낌. 제가 작년에 일본 식당하러 호치민 갔을 때 쌀국수집만 20곳 정도를 갔어요. 그 중에 3곳을 올렸었죠. 그때 느꼈던 건 베트남의 일반적인 쌀국수집은 간을 조금 세게 하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아, 여기 사람들 은근히 짜게 먹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맛집으로 유명한 쌀국수 집들은 육수의 첫입이 짜다보다 깊다 하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분들이 삼계탕, 갈비탕, 설렁탕, 돼지국밥처럼 깊게 우러나는 국물을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여기서 먹었던 얼큰 쌀국수도 이 점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샤브샤브처럼 깊고 맑은 국물을 베이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얼큰 쌀국수는 베트남 쌀국수 그 자체라기보다는 한국화된 베트남 쌀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은 분짜. 사실 분짜는 베트남에서 먹을 때도 느낀 거지만 본 재료로 내는 게 8알인 것 같아요. 면이랑 고기랑 채소랑 같이 소스에 찍어 먹다 보니까 재료 관리가 잘 되어 있나 아닌가가 퀄리티를 좌우하는 듯 합니다. 재료도 좋고 고기도 좋아요. 너무 타지도 않았고요. 고기가 엄청 야들한 편은 아니고 살짝 부드러운 제육 정도. 위에는 후레이크가 올라가 있는데 마늘향이 강하게 나는 후레이크가 추가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소스가 감칠맛을 더 업시킵니다. 풍미가 좀 더 살아나죠. 저는 건강한 느낌을 주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채소를 수북하게 주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은 반미입니다. 이건 베트남식 샌드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다 아시죠? 하노이 놀러 갔을 때 200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가? 한 15번은 먹었을 겁니다. 유명한 집을 되게 찾아다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들고 먹었어요. 빵가루가 많이 떨어지길래 먹기가 불편하다 했는데 이렇게 먹는 거였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아야 몸이 고생을 안 해. 내 몸 큰일 났네. 하여간 반미는 꽤 큽니다. 입이 작은 분들은 한 입에 먹기가 꽤나 어려우실 거예요. 둘이서 나누어 먹어도 될 정도의 양입니다. 안에는 고기랑 당근, 양파, 양배추 등이 들어가 있어요. 맛은 일반적인 반미와 비슷합니다. 크게 우와 엄청나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을 때도 반미 괜찮다는 곳 다 가봤는데 뭔가 미쳤다 했던 곳은 딱히 없던 기억이 납니다. 무난했어요. 아무쪼록 오늘은 행신역 쌀국수 포머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행신역 맞은편에 있어서 한 5분 정도면 금방 걸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 점심시간에는 여기 도로에 주차도 가능하고요. 맞은편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건물 내에는 주차장이 없었고요. 잘 먹은 한 끼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